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어떤 거, 하나님의 음성의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부분들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는 그 음성이지 뭐또 다른 것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말씀을 통해서 혹은 뭐,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 읽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거나, 예. 혹은 내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할때그 말씀에 뭔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다가온다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예. 또, 가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그런 때. 여러분, 그런 때 있으세요? 어떤 시즌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 중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게 한다거나, 읽게 한다거나, 듣게 한다거나.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때로는 그 말씀이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위로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의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 구절, 잊었던 말씀 구절이 생각난다든가, 아니면 오래전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떠오르게 하신다거나,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받는다거나 격려를 받는다거나 그걸 통해 평강이 임하고 또 확신이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그냥 말씀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렇게 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어야지 하면서 그냥 숙제하듯이 읽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항상 그런 의무를, 여러분이 의무감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땐한 구절일 수도 있고, 어떤 땐한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떤 땐 어떤 인물일 수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 오늘따라 이렇게, 뭐, 오늘따라, 요셉이 굉장히 이렇게 다 알고 있었지만 어떤 요셉이 하는 일들이 그 삶의 연단이 내 마음에 막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그걸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이런 게 이상하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막 마음에 와닿아. 그리고 그건 여러분, 주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세밀한 것들을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삶 속에서의 작은 어떤 사건 하나, 흘려버리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좋은 통로예요. 잘못될 게 없잖아요. 기록된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두 번째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감동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감동이라는 게,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 혹은 내가 자꾸 생각났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어떤 때 주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때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들을 주세요.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멍 있을 때, 그냥, 예,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일상적일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뭘 하고, 교회에 뭐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예.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하고 나누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또 알려주시고 여러분 그게 정말 그냥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감동 이렇게 쑥 집어넣어주듯이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음성으로도 주시지만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감동을 주시는 거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예. 일상생활 중에도 기쁨이나 확신 때로는 예, 평강 혹은 불안 이런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지만 불안감이 드는 거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요. 그 불안감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경고,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훈련 할 때 이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참석하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할 때요. 늘 기도하고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님께 뭐가 걸렸나? 뭘 잘못했나? 막 그런 거 살피게 되죠.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든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시면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알게 해주세요. 그 일이 어떤 것이지 혹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얼른 기도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계속 그 마음을 걷어내실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제가 오래전에 아침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때예요. 직장에 있고 교회 전도사 일을 파트로 할 때인데 출근을 하고 겨울이었는데 출근을 하고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아침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저히 더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일이 안 잡혀서 얼른 일을 놓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님이 저를 막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제 안에서 제 혼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지? 그때 굉장히 전 그때 뭐 방언 통역하고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이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였어요. 근데 저는 왜 제가 지금 제 영이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전투를 해요. 제 영이 막 기도를 전투를 하고 막 폭격을 싸는 것 같은 말들이 막 방언으로 나가고 근데 그냥 했어요. 그냥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예, 그걸 느끼면서 한 시간 정도 계속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시간여 정도 기도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포를 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함이 잦아들고 그러면서 평안해지면서 기도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기도를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였냐면 뭔가 걷어내졌다.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막으셨다. 예,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가서 다시 하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고속도로를 가는데 그때 겨울에 이제 이렇게 물이 얼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속도로인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목사님이 분명히 운전을 하는 중에 차가 반대편에서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설명해야 되나 이럴 때 많았어요. 예. 좋습니다. 예. 아니, 이 대목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 계세요. 예. 그때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그때, 그, 봉고차를 갖고 있었어요. 봉고차를 갖고, 아침 한 7시쯤 넘은 무렵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바람 못 미쳤는데, 터널이 거기 몇 군데 있거든요. 터널 들어가기 전인데, 제가 빨리 가야 돼요. 오산 쪽으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둠이 이렇게 거칠 무렵인데, 차들이 2차선, 3차선에 너무 많은 거예요. 뭐 트럭에다가 버스에다가 아침에 그냥 거의 줄줄이 막 밀려서 가가지고 제가 급해가지고 추월을 한다고 1차선으로 딱 가서 추월해서 가는데 한 속도를 한 80, 90, 그 정도 사이에 냈는데 블랙아이스라고 여유철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이 있어요. 그거를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니라 예 가속력을 내다가 그 그레이스는 뒤쪽에 추진축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갑자기 미끄러져가지고 차 핸들이 조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 옆에 차선은 트럭들은 굉장히 많이 지나쳐 왔는데 저는 그때 느낌이 죽는구나 그랬어요. 왜냐면은 차가 조정이 안 되는데 뒤에 큰 덤프 트럭들이 그냥 계속 오고 있는데 분명히 이 차들과 부딪힐 상황이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조절이 안 되면서 한 1분 정도 됐겠죠. 근데 시간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차가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확 쭉 가다가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km 가까이 되다가 뒤집어졌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가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잃어가지고 한참 있었어요. 정신을 깨가지고 딱 보니까 제 차는 그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좀만 100m만 가면은 터널이었고요. 가드레일 부딪혀가지고 그 가드레일에서 180도 거꾸로 차선 차 방향 반대로 딱 뒤 왼쪽 모서리가 부딪혀가지고 서 있었어요. 가지고 딱 봤더니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앞에 차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전투가 벌어지면 갑자기 전투가 딱 끝난 다음에 정적이 싹 있는 것처럼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차가 분명히 많았었는데. 라는 것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부딪혀도 한참 몇 번이나 부딪힐 뻔했는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린 다음에 차에 내렸죠. 내렸더니 차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차가 하나도 안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제가 감사하다 하고 재빨리 차를 싹 돌렸어요. 차를 딱 돌리고 나서 바로 쓰자마자 저기서 차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전 그 도저히 설명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 가운데 한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 환경적으로 분명히 차가 제가 수없이 많은 차를 추월해서 지나왔는데 그 차들은 어디 갔고 제가 부딪혀가지고 처리한 동안에 차들이 다 어디 보냈는지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 한참 되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시켰다. 예. 과부될 뻔했습니다. 제가 예, 그때 기도를 시키신 이유가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신 거고요. 그 다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였죠. 예,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오는 재앙이나 위험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녀, 깨어있는 자녀,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라면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잠들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어제가 오늘이고 이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근데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뭔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는 몰라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무슨 고속도로에서 목사님 그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제가 느낀 거 불안감.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고 도저히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나를 잡아서 기도를 막 하게 하신 거죠.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도가 된 거고 그 위험을 예 그 위험을 주님이 막아주셨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아, 불안한, 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아시고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알아지는 것들.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알았거든요, 제가.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아, 뭔가 해결이 됐구나. 끝났구나라는 것들 알게 되고. 여러분이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불안감 또 뭔가 이렇게 막 예, 어떤 때는요. 중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누군가에게 위험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를 중보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그래서 막 심장이 뛰어요. 맥박이 막 빨라지고 저는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그런데 갑자기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빠른 속도로 맥박이 뛰고 막 그래서 도대체 왜 내 건강에 무슨 이상이 생겼나? 처음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곧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 누구 이름을 딱 떠올려 주시면서 그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를 했죠. 네, 그 중보의 양이 딱 차면은 그 상황 그 어떤 느낌들이 없어져요. 기도가 되어지고 나면. 그런 일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이렇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 그때 그게 주님이 나에게 사인 주신 거였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믿으시죠? 성경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또 사도행전 13장 2절에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신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말씀을 성령님은 하고 계십니다. 빌립에게만 한 게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또 보편적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상생활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 혹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믿음도 없는데 하는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딸이 어떤 때 그런데요.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걔가 그걸 아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그 어린 뭐 5살, 6살짜리 아이가 말을 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영적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툭 내뱉는 한마디가 자기 마음을 찌른다는 거죠. 꼭 주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같이 들려지는. 근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 입을 열어서.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어린아이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하시고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 또 우연하고 단순하게 지나친 한마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 삶 안에 더 민감해지세요. 예,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아, 그래. 주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환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번쯤은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다 겪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믿음의 연단을 받는 과정에 실패의 경험을 더 많이 합니다. 다 망하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또 병들고 이런 일들이 우리 환경 가운데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예.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래요. 아주 나를 다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예. 그냥 끝장을 낼 것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주님 우리 영혼을 먼저 살리세요. 그런 후에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의 축복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그 영혼이 죽어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희생을 시켜서라도 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대부분 예,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고 그런데도 안 들을 때 말을 하고 말을 하는데도 좋은 말로 하는데도 안 들을 때 하나님이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무슨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망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어요. 예. 요만큼의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이만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거나 예. 하지 말아야 될 곳에 막 돈을 투자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올무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막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욕심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요 누군가 중보하고 누군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왔었던 적이 있고 참 놀라운 게 어느 그 인생 가운데 한 1년, 2년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간 적이 있던 사람은 하나님 결코 포기하시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시간을 주세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일 거냐 예수를 받아들일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지만 그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쓰시는 과정에 환경이라는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들이 계속 무너져 나갈 때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환경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 자녀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특별하고 좀 흔하지 않은 하나님 음성.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살펴본 거는 보편적인 하나님 음성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접할 수 있는 통로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예언적이라면 특별한, 좀 더 흔하지 않은 하나님 음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런 환상이나 꿈, 예, 그리고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 혹은 실제로 들리는 그런 육의 귀로 들리는 큰 음성 이런 것들 혹은 또 글자나 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글자가 딱 뜬다든가 어떤 문장이 딱 뜬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예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꿈이나 환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과 환상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꿈은 잘 때 보이는 환상이고 환상은 깨어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상인데 밤에 잘 때 보여지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많고 자기 어떤 견해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환상을 잘 못 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꿀 때, 잠을 잘 때는 여러분이 자기 주장을 한다거나 자기 견해를 세운다거나 내 생각은 이래 막 이렇게 못해요. 잠들어 있으니까. 예,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생각이 스톱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꿈 가운데 이렇게 넣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은 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또 민감해지다 보면 신체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터치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기름 부음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더 민감해지고 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름 부으시거나 또 여러분을 터치할 때 그걸 어떤 것으로든지 느껴요. 갑자기 배에 뜨거움이 확 느껴진다거나 배에 힘이 주어진다거나 혹은 몸에 막 진동이 온다거나 전기가 느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지금 내가 지금 진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진동 거기에만 막 잡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주님께 더 이렇게 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진동이 온다 그러면 더 영적으로 집중을 하세요. 주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영의 길을 세우시라는 거죠. 그럴 때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또 환상 가운데는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중에 보는 환상이 있고요.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열린 환상이 있습니다. 열린 환상은 굉장히 좀 차원 높은 환상이에요. 여러분 열린 환상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환상 그런 것들 경험하신 분 계세요? 예, 손 안 드셔도 돼요. 예, 환상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환상인지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짧은 커트에 한 커트에 그림처럼 지나가는 그런 환상을 접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한 번에 그냥 다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환상이 동영상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인데 잘 들으세요. 들어야 열립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야 사모함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도 주님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에게 열려요. 자, 열린 환상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던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이 재밌죠. 예, 열린 환상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비전들을 보여주실 때 혹은 나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명을 보여주실 때 예, 그럴 때 예,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열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그런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 안에서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사 목사님과 또 거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로 섬기고 있는 시간에 맨 마지막 타임에 마지막 시간에 중보를 하면서 예배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이 회중 전체에게 한 사람씩 다 안수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중보석에 앉아서 중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눈을 뜨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환상이 열리면서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한 사람씩 이렇게 줄을 한 줄씩 서서 기도를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 그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안수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바뀌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안수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계속 예수님이 보였다가 그 목사님이 보였다가 그게 반복되어지는 예. 그러면서 제 영에 주님이 뭘 알게 하시냐면 저 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터치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경이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한 사람씩 터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걸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언으로 중보를 하면서 또 마음으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어떻게 저 목사님은 주님이 저렇게
오셔서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저분의 이 일가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까? 저 목사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종에게는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큰 분이 있고 더 작은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양들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종이 사역하고 일할 때 함께 일한다. 때로는 그가 손을 얹을 때 내가 얹는 것이고 그가 말을 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예, 그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의 그 환상과 그 말씀들이. 그러면서 제가 그런 환상들을 열린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이렇게 중보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또한 중보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그날 말씀을 맡았고 그날 사역을 맡으면 그분을 위한 중보자로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제가 할 때 그 여자 목사님 그분도 항상 따라다니는 중보자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옆에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할 때도 기도를 하고 있는 또 안수를 해줄 때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또 보이는데 열린 환상으로 보이는데 중보자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보자들과 그 목사님들을 둘러싸고 어떤 그런 그 일반 이런 이렇게 하얀 그런 천사가 아니고요. 창과 방패를 든 칼과 방패를 든 천사인데 전쟁 천사같이 보였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그 사역하는 팀 중보기도자와 사역하는 목사님 둘레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서서 계속 같이 움직여주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명이 갑자기 누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갔어요. 잠깐. 근데 두 명의 천사가 이렇게 둘러서 있었다가 한 중보자가 기도를 멈추고 잠시 딴 볼일을 보러 갔을 때 이 한 명의 그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보의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 중보를 통해서 그 사역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이렇게 보호를 쳐주고 그 해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저 천사들이 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별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깊은 상처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사역자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사역자에게 그런 영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환상을 보여주시며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열린 환상 가운데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열린 환상은 마치 그냥 이런 사물들이 다 보여요. 그런데 그 위에 내가 이렇게 마치 영화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이 그 위에 영의 화면이 겹쳐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런 어떤 열린 환상을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그 임재와 기름부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고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요. 의식이 안 돼요. 그게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내가 몸은 여기 있는데 나는 영의 세계 안에서 계속 주님과 교통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깊은 기도들을 하게 되시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환상과 꿈 안에 또 이것도 하나의 환상일 수 있어요. 비몽사몽 간에 보게 되어지는 것들, 받게 되어지는 것들. 특별히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잠에서 막 깼을 때 그때 여러분이 내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잠에서 딱 깼을 때 깬 게 뭐 현실에 대한 의식이 아직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 있잖아요. 잠은 깼는데 멍한 상태로 있는 상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주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그 이렇게 기도를 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럴 때 그냥 때로는 눈을 딱 뜨면서 들어오는 보여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잠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는 음성이 있고 또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맑은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응답을 못 받고 환상을 못 보는 때가 언제냐면 세상 염려 근심할 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걸 볼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내려놔라 내려놔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나 내 염려들을 내려놔야만 주님의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가장 주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비몽사몽 간에 그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요 다니엘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7장 1절에는요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것들을 받았다라는 거죠. 꿈이 세상적으로는 사람 생각할 때 뭐 그거는 어떤 내 정신세계 깊은 곳에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꿈을 통해서 투영되는 거다. 혹은 내가 너무 소원하고 바라면 그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꿈은 반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어떤 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성경에 그게 있는 것이면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히 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로라는 거.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상도. 그래서 여러분이 꾸는 꿈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이 이제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꿈은 환상은 성경적이고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음성입니다. 예. 이 음성에는요 내적 음성이 있고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적 음성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네, 내면에서 들리는 그런 음성이에요.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처럼 그렇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 음성입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 들리는 음성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들리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귀로 들으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잘못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로 듣는 거 귀에 와서 자꾸 뭔가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 마귀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들리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냐면 외부에서 선명하게 들려요. 마치 누군가가 곁에서 크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예, 분명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음성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 하늘문 열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에 순종해라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진짜로 들리는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또 사울은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건 내적 음성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예. 또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 기도에 완전히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먹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저녁에 끝나고 퇴근을 하고 성전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에 세 번을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돼서. 그런데 그 기도 마지막 39일째 되는 날 밤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큰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목사 누군가 와서 뒤에서 말하는 줄 알고 눈을 뜨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기도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서 주님이라는 것이 확신이 확 들면서 주님께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그것이 제 영의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들리는 음성으로 주님 음성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들리는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귀, 내 육의 귀로 들려오는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그걸 추구하면 마귀가 와서 속여요. 옆에 와서 뭐라고 자꾸 말하고 뭐 누구 찾아가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그런 소리 듣게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은요 마치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착각하고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귀로 듣는 음성을 추구하지 마세요. 내적인 음성을 들으세요. 때로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게 확신을 주시려고 들리는 큰 음성으로 하늘의 음성으로 말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흔치는 않다라는 거.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더 많이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예. 자, 네 번째는 글자나 문장을 보는 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떤 글자가 뜰 수 있어요. 누군가를 중보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 그 사람이 사명자다 그러면 때로 이마에 이렇게 사명이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가슴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딱 박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어떤 그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마크를 주세요. 글자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뭐 방언 통역을 할 때 어떤 분은요. 방언 통역을 할 때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 한국말로 마치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글 치면은 글자가 딱딱딱딱 이렇게 찍히는 것처럼 한국말로 이렇게 뜨는 사람이 있대요. 방언 통역할 때.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글자가 이렇게 문장이 쫙 떠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이렇게도 또 주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와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하듯이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창세기 16장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예. 그 하갈이 쫓겨났을 때 광야에 나가서 양식도 없고 물도 떨어져서 너무 공고해서 하나님 앞에 막 방성되고 가고 울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샘을 가리켜주고 마실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줬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 그게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
많은 특별히 외국 목사님들은요 천사의 방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여기면 그런 일이 내게 안 나타나요. 아 오늘날 예언이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 평생 예언 못한 환상이 어디 있어? 환상 안 열려요. 예, 그게 내 안에서 아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성경 안에 있고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꿈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나갈 건데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굉장히 사실은 뭔가 앉아서 듣기 참 힘든 시간이에요. 잠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싶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집중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애쓰십시오. 예. 자, 꿈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꿈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이나 육이 잠들어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거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꾸는 꿈이 다 영적인 꿈이다 그건 아니에요. 예. 뭐 개꿈을 꿀 수도 있고 또 혼적인 그런 아무것도 아닌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마귀가 회방하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나를 혼란케 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꿈이 나는 맨날 꿈을 꿔 그러면서 그냥 꿈을 잊어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꿈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꿈은 꾸는데 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꿈이 어떤 게 영적인 꿈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꿈은 생생하고 선명하고 깨고 났는데 그게 너무나 생시 같고 그리고 뭔가 여운이 남고 그런 꿈들은 대부분 영적인 꿈이에요.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꿈에 꿈꾸는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또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창세기 31장에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에게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창세기 31장 10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라반을 물리칠 지혜를 또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 위해 세워지게 되는 꿈을 두 번이나 꾸었죠. 예,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 진짜 꿈 해석 잘해가지고 한 나라의 그 총리가 됐다라는 거. 사실은 여러분 그거는 뭐 한 줄의 문장으로 말해놓고 있지만 그 뒤안길에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지요. 예, 요셉도 꿈꾸는 자였습니다.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통해서 바벨론의 명사가 되었으며 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고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계시를 받는 게 꿈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요셉은 꿈에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또한 꿈에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이게 다 꿈을 통해서 지시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요셉은 꿈을 통해 언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음성으로나 환상으로나가 아니라 꿈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유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려주시고 보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물론 들을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잘 못 듣는 자에게는 대체적으로 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환상을 잘 보는 사람은 꿈을 잘 안 꾸고요. 환상을 잘 못 보고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은 꿈을 많이 꾸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육이 힘을 잃을 때,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민수기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말씀하고 있어요.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너무 미신적인 걸 갖고 있어요. 세상적인 꿈풀이. 예. 막 꿈풀이에 대한 책도 있잖아요. 뭐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라. 뭐 용 꿈을 꾸면 태몽이다. 예. 또 뭐 있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성경에서 돼지가 의미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인간적인 욕심. 근데 만약에 꿈에 돼지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다.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예, 욕심이 더 커진다는 거잖아요. 복권을 사야 돼. 로또 복권을 사야 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예언훈련 학교를 공부했으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용 꿈을 꾸면 여러분 용은 성경에서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 예. 예. 사단. 마귀의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머리고요. 그 밑에가 마귀고 그 밑에가 귀신이에요.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근데 용은 성경 계시록에 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이 용 꿈을 꾸면 영적 전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용 사단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고 막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 아기를 가졌나? 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인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꿈을 꾸든 환상을 보든 성경에서 해석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의미를. 그럴 때 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것들 하지 마세요. 꿈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 꿈에 누가 죽는 꿈을 꿨다.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아 죽는 거는 꿈은 반대라 그랬으니까 잘 산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혼자 풀어요. 여러분 꿈에서 죽는 것은요 꼭 나쁘진 않아요. 꿈에서 혹은 환상에서 누가 죽는 것을 봤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미래적인 일에 뭐 누군가 정말 이렇게 생을 마치는 것을 꿈속에서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죽음이다 라고 한다라면 거의 대부분 예, 자아가 죽는 꿈이에요. 저는 환상 가운데 제가 제 모습이 관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뭔가를 저에게 막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제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저를 어딘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리관으로 된 관이에요. 이렇게 백설공주 관 아시죠? 그렇다고 제가 공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보게 하시려고 이제 투명한 이렇게 뚜껑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누군가가 누워있는데 예수님 누가 죽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세히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제가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죽어있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건데 주님 전대요? 그랬어요. 그때는 참 제가 영성으로 무지했어요. 막 열릴 때였어요. 주님 제가 죽었어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 너다. 너의 자아가 죽은 거다.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어떤 전율이 막 제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실제로 이 환상 가운데 내가 죽어있고 장례를 치르고 그러면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네가 옛날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제 간증을 조금 드렸잖아요. 제가 주님이 어떻게 저를 부르셨는지. 근데 그 부르시는 주간에 이 환상도 같이 본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시키는 과정에 그 과정에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죽었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라는 거.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그 환상 후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한 주간에 계속해서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가 너를 따로 부른다. 너는 내 소유고 넌 나를 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부르심을 주셨는데 죽음이라는 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그런 꿈을 꾸면 아, 내 자아가 주님이 내 자아를 이제 죽여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꿈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안에서 꿈, 환상 어떤 것이 됐든 새롭게 풀어가셔야 돼요. 해석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꿈을 이렇게 토막을 내지 마세요. 꿈에 스토리가 있는데 꿈을 갖다 막 토막을 내. 꿈에 뭐 이 부분은 아 이 그냥 갖다 붙여요. 이렇게 그냥 토막토막 끊어서 그 꿈속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 꿈속에 간 장소, 꿈속에 보여진 물건들 그걸 가지고 그냥 그 토막토막의 꿈을 해석해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해석을 가지고 내가 푸는 거죠. 꿈은 전체에 하나의 맥이 있어요. 전체 스토리가 있어요. 영화의 줄거리가 있듯이 꿈에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알려고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지 내 마음대로 아 뭐 알아지는 건 이렇게 풀고 모르는 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건 해석이 중요해요. 환상도 환상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풀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연훈련 학교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예, 꿈이 의미하는 것 첫 번째는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계시예요. 예, 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가장 먼저는 빠른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들을 지시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것이 될 때도 있고 영적인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일 때도 있고 현실적인 것을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또 꿈이 갖는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경고와 지시입니다. 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올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게 하시는 예. 그래서 경고하시거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적절한 때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통해서 꿈을 놓치지 않으면 그 꿈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꿈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 누구에게 혹은 어떤 전화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는 어떤 것들을 꿈을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하지 못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나 내게 주시는 유혹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세요. 꿈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꿈은 뒤로 많이 미루는 게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는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한쪽에 놓아두셔도 돼요. 그러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뭔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그 꿈이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지면 그 꿈의 해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꿈에서 요구하는 순종을 하셔야 돼요. 만일 꿈속에 누군가 오랜만에
오래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을 꿈을 꿨고 그 사람을 내가 만나는 꿈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시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삶에 되어져야 할 어떤 일들의 작은 부분들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것은 어떤 그냥 느낌이었지만 꿈을 통해서 여러분 경고도 주세요. 경고. 예를 들어 꿈에 여러분 뭐 가족 중에 자녀 중에 누가 다친다거나 예, 교통사고가 나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뭐 다치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이 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실제로 상징적으로 뭐 뱀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공격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뱀이 있는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꿀 때는 여러분 그걸 물리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그때 꿈으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걸 안 했어요 이렇게 그냥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호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꿈이에요. 그게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주셔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꾸시면 그 다음에 그 꿈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즉시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일어나서 바로. 꿈에 여러분이 공격을 받았다. 꿈에 사단이 혹은 뭐 용이나 뱀이 뭐 그런 것들 공격을 받고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왔다. 만약에 여러분이 뱀이 있는 꿈을 꿨는데 뱀을 막 때려잡았는데 죽지 않았어. 꿈에. 그러다가 깨버렸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죽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그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깨어나서서라도 그 대적기도를 계속 하시고요. 물리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3일 금식을 하라고 해서 금식을 했는데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꿈속에서 어떤 그 가정의 조상이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안 좋은 것들이 막 역사하는 집이에요. 우상 숭배,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막 역사하는 집인데 금식을 하고 꿈을 꿨는데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막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갇혀 있고 뭐 또 거리에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그런 꿈을 꿨대요. 근데 이분이 금식을 하나님이 3일을 하라 그랬는데 6시간을 못 채우고 금식을 깨뜨렸대요. 근데 꿈을 꿨는데 마무리가 안 되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가둬져 있기는 한데 저한테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다시 공격하고 역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을 향해서 막 걸어오고 있었대요. 근데 가까이는 아닌데 멀리서부터 자기네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걸어오다가 도착하잖아요 집에. 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든지 예, 보이지 않던지 예, 아니면 뭐 다 불에 태워져 버리든지 뭔가 이런 결말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태를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 너희 가정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어느 정도 역사하는지 그런 것들도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3일 금식 다시 하세요 그랬어요. 그걸 다 주님이 3일을 해라 그랬으면 3일을 다 채워야 되는데 그걸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박의 끊어지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3일을 또 금식을 하고 나서 다시 꿈을 꿨대요. 이분은 꿈도 참 잘 꾸시더라고요. 근데 그 꿈에 어떻게 됐냐면 산 안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안에 그 안에 그 영들이 있는 게 알았대요. 꿈속에서 그 술마귀 막 또 막 이렇게 막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귀신들이 그 산 안에 있는데 그 산 안에서 그렇게 싸웠다든가 또 그러다가 자기가 산 밖에서 그 산에 불을 태웠는데 그 산 전체가 다 타버렸대요. 그 안에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승리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꿈에서 여러분이 보여지게 되면 실제 삶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 삶 안에서 어떤 다툼이라든가 악의 세력,
어떤 조상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막 눌림이란 이런 게 실제적으로 걷어지고요. 그리고 술에 대한 것들이 끊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이 승리를 하게 되면 육의 세계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의 세계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안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경고하고 지시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감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응답의 방편. 자, 오늘 밤부터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 제게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리시고요.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꿈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통로, 안테나 주파수가 맞으면 들린다는 거예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 채널이 잡히고 들린다는 거예요. 알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 뭔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꿈은 자신의 결점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꿈은 때로 내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들을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해요. 예. 내 안에 오랫동안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온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 예. 내 속에 숨어있는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 욕심, 이런 것들 꿈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 꿈에 큰 쥐가 집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그 쥐가 계단을 타고 지하로 막 도망가더래요. 근데 이렇게 보통 쥐가 아니고 굉장히 컸대요. 근데 그 쥐를 쫓아서 막 잡아야 되니까 계단을 막 내려가는데 지하의 어떤 곳에 구석에 쥐가 딱 자기 그 집 있는 데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음식, 예. 막, 그 큰 덩어리들을 이렇게 물어다 놓고, 거기서 그걸 막 먹고 있더래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쥐가 상징하는 게 욕심이구나. 그 안에, 그 욕심,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차오른 어떤 분노,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라는 걸 꿈속에서 알아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좀 영적인 분이에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아, 저건 내 모습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안에 어떤 분노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면서 꿈을 깨고 나서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것들을 보여달라고 어떤 건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꿈속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에 이렇게 막 초조해하고 공포심을 느끼고 그런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그게. 만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하시면 꿈속에서도 동일한 영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서도요, 방언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방언이 안 나온다든가. 막 입에 말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입 바깥으로 안 나온다든가.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예요. 두려움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왜 그런 꿈을 보여주시냐. 재무장하라고.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기도로 무장하라고.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그런 꿈으로 주님이 내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십니다. 꿈은 우리가 잠들었을 때 수동적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꿈은 대체로 그 내용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고요.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꿈을 억지로 함부로 이렇게 막 해석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대부분 꿈은요, 꿈꾼 자에게 하나님 해석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꿈 해석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즉시로 꿈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루 지나면서 꿈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또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꿈은 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꿈에서 암시한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때 아, 그 꿈에서 말한 게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억지로 꿈을 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꿈을 꾸셨으면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세요 하고 묵상하세요. 아직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마음에 담고 계세요. 아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으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딱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알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이 꾼 꿈을 기록하세요. 혹은 녹음하세요. 꿈도. 저도 이렇게 예전에 꾼 꿈들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런 꿈을 꿨었구나 그래요.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오랫동안 계속 생생하게 기억나지는 않아요. 중요한 꿈은 적어놔야 돼요. 때로는 그 꿈이 미래의 어떤 일들에 연결되는 예. 어떤 꿈은 시리즈로 이렇게 꾸어질 수도 있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일어났을 때 그 꿈이 인도해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꾸시면 그 꿈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을 하시고 또 오늘부터 여러분이 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꿈을 많이 꿔갖고 오세요. 그 꿈 중에 기억에 오래 남는 거는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꿈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안 꾸시는 분들도 기도하고 꿈을 달라고 주무세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한 거는 여러분 활성화를 할 수가 없네요. 꿈은 누워서 자야 되는데. 자, 오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요 뭘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하나씩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꿈은 꿈이고 환상이고 환상이 꿈인데 잠을 잘 수 없으니까 환상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꿈도 꾸게 하시고 또 환상을 열어주셔서 제가 기도할 때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이 보여주신 뭔가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귀로 듣고 머리로 알아진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실제로 만진바 되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다음에 실제로 보는 훈련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 정리하시고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루쿨레스 케레레 리알라 칼리스카 홀로로디 카라라디 리알레스 케레스 코로로디 리알레스 이리리알라 코로로디 콜레스 콜로로 콜레스 케레라디 리알레스 루스로로 콜레스 케레레 리알라 카리스 코로로디 리알레스 루로로디 코로로디 리알레 케레레 콜레스 콜로로디 리알레스 케레스코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로스로 코로로디 카레스 케레레 리알레 케레스 코로로디 리알레스 로로로디 코로로디 리알레스 세 케레스 코로로로 코레스 케레레 리알라 로 코로로디 코레스 케레레 리알라 카리스 코로로디 리알라 카리스케 로스로 코로로디 리알라 카리스 코로로디 리알라 영적인 통로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통로들이 이 시간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스로 코로로디 리알라 카리스 케레레 리카리스 카레라 리알라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레세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 코로로디 리알레스 케레스 코로로로로디 리알레스
이리디아나 코로나로 콜레스테롤레 코로나로 디리아나 케레레레 코레스코로나 디리아나 케레스코로나 디아 레솔로 코로나로 콜레스테롤레 카리스카나 디리아나 세케레스코로나 디아나 주님 감사합니다. 세케레스코로나 디아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장소에는 이미 예언적 기름부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음성을 듣든지 환상을 보든지 또 그림을 보든지 글자를 보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보편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 나타내시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그 기름부음이 여기 이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함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여기 이 장소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여기에 그 예언의 영으로 예언적인 그 기름부음으로 이곳이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것을 하냐면 옆에 계시는 분, 여러분 항상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짝이 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음성보다는 주님 보여주세요 하세요. 네.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주님 보여주세요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지금 자꾸 방해가 된다면 그걸 내려놓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든지 그 본 것을 혹은 여러분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까지 하셔서 해석까지 받으실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옆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환상 보는 것들을 다시 실습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피곤한 것들과 또 생각으로 다른 방해받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께 집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그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예, 꼭 뭘 물어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옆에 계시는 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요. 주님, 이분을 축복하시옵소서.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구할 때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님, 이분에게 꼭 필요한 거,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에콜레스 콜레르 디디오스 주님의 세계에서 에르데르 디코레스 콜레르 디오스. 여러분 음성을 듣는 것도 하십시오. 예, 다 열어놓으세요. 다 열어놓으세요.
음성 듣는 것보다 환상 뭔가를 보는 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잠깐 기도하고 잠잠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내가 계속 뭔가를 말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그 뭔가를 듣고 볼 때 더 여러분이 영으로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가지시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해요. 지금 뭔가 보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고 음성으로도 주님께 구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금 뭔가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주님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시간에 주세요 라고 구하시고 영어로 집중하시면서 기다려보세요. 여러분의 방언은 소리, 여러분의 방언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너무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방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주님의 응답에 집중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을 떠보세요. 아직까지 못 들으셨으면 안, 못 들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안 들리는 상태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민감해지고 집중을 잘하면 더 빨라져요. 네. 근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안 들리는 상태에서 자꾸 그냥 그대로 계시지 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어떤 이렇게 환기를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선명하게 잘 들릴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이 잘 못 듣는 거 정상이에요. 네. 이제 3강, 4강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네. 잘 들으시면 물론 더 좋은데요. 못 듣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그게 하루아침에 딱 되어진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잘. 예, 너무 그렇게 크게 예, 기대하시면 또 실망이 커지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되어지는 만큼 하세요. 오늘은 잘 들릴 수도 있고 다음번엔 또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끝까지 실망하지 마시고 자꾸 시도해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옆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가지면 잘 들릴 거예요. 예. 옆 사람을 막 이렇게 예? 스캔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의 성령님이 스캔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스캔하려고 이 사람 속에 무슨 죄가 있나 그거 보려고 하면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이 사람 내가 뭐 이렇게 고쳐줄 거 없나 그런 거 보려고 하면 음성 안 들려요. 사랑이 키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네, 이 상대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 주려는 정말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다 못하고 있고 겨우 한 가지 그래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님은 아마 그 한 가지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서 그거 칭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야단 맞을 만한 만큼 성장해야 야단 쳐요. 처음부터 막 야단 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상대편한테 뭔가 자꾸 고쳐주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교정해주고 뭐 분별해서 지적해주려고 찾아내주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그냥 예, 다 알아요. 본인도 뭘 못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지적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시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예. 자, 다시 해보세요. 이제 음성 들으신 분은 괜찮아요? 뭐 계속 더 하셔도 되는데 못 들으신 분들 제가 해드린 말씀을 갖고 항상 주님 이 집사님을 축복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이분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게 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시고. 그러면 들으신 분은 눈을 뜨세요. 자, 눈 뜨시고요. 나누세요. 한 분만 들었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요. 못 들으신 분은 그냥 못 들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누세요. 여러분 하나를 우선다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절대. 네. 여러분이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오히려 못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음성은 난 들을 수 있다는 걸 계속 믿으셔야 돼요. 보신 분 안 계세요? 저 뒤에 예. 보셨어요? 혼자 파트너도 없으신데 네 좋습니다. 예 그래요. 예 이쪽 줄에는 보시거나 들으신 분 2분단 예 자 이쪽은요 이쪽에 보셨고 네 여기 끝에 잘 되세요? 네, 잘 하셨어요. 자꾸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믿음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는 기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을 더 주시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나 못 듣나 보다. 나에게 말씀 안 하시나 보다. 막 그런 생각,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면 더 못 들어. 더 안 들려요. 근데 그걸 자꾸 물리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방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이 시간에 내 모든 생각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시 시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초집중한다고 막 돋보기로 막 이렇게 빛을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의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것. 그 작업이 되면 주님은 늘 거기 계세요. 주님은 늘 거기 계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생각에 막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자꾸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지라고 하는 이유가 생각이 많으면 못 들어요. 생각이 많으면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불신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선입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야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많이 알면 그만큼 잘 들을 수 있고 잘 볼 수 있어. 성경적인 환상을 봐도 성경적인 환상,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초가 잘 다져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든 시간인데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배워나아가는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더 많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내 생각대로 살았다라면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에게 나를 맞춘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생각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막혀있는 것들 걷어내주시고 주님을 더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밤 잠들기 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